우리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. 이성 문제로 찾아온 것 같은데. 선생님한테 이성 문제 때문에 상담하고 싶어서 온것 같은데. 이 사주는 남자가 안 따르는 사주는 아니에요. 남자들이 이 남자하고 헤어지면 이 남자가 따르고, 내가 무슨 그 남자를 안 꼬드겨도, 뭐 쉽게 안 보여도 남자들이 나를 자꾸 대시를 해. 그래야 안 그래요? 피하는구나. 도망가거나 막 저기 욕을 한다거나 이유도 없이 뭔가 잘못 됐거나 무슨 원인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이 네 남자가 아무 그냥 너하고 헤어져 또 이별의 통보도 없이 잠수 타버리는구나. 잠수기 타기도 하고요. 180도 변해서 저한테 욕하고 때리기까지 하는 남자도 있었고요.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잘 해주던 남자가 갑자기 싫어졌다면서 헤어지자고 하기도 하고요. 그게 혹시 그 상대편의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? 잠자리를 했던 안 했던 똑같이 연상이 일어나는 잠자리만 가지면 거예요? 잠자리를 가지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지.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섭겠다. 사람 만나는 게 남자 만나는 게 상처가 자꾸 상처를 주니까. 그런데 우리 목소리가 안 나올라 그래. 목매달았다. 나야 그래. 이 누구인지 알지? 본인은 나야. 야, 나 목매달았어. 이 누구니? 친구니? 언니니? 3년 전에 목매달아서 죽은 사람.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사회생활 무슨 이 친구를 혹시 뿌렸나요? 물에다 뿌렸나요? 본인 다 갔죠. 장지까지 갔었죠. 그 바닷가 뿌리는 데까지 갔었죠. 너무너무 친하다 못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여자끼리 사랑 남자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 친구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은 친구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이었죠.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본인 너무너무 힘들어했죠. 이 친구 죽고 나서. 그렇죠.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죽은지 혹시 알아요? 들었어요?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타서 배신을 한 걸로 그쵸? 이게 정신에서 충격을 받을 때이 친구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사랑을 해 배신을 맞아서 이 친구가 남자친구 오래된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받고 나서 그 충격에 이 사람이 자살을 한거 아니야.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따라다니면서 남자만 만나면 다 뛰어노는 거야. 자기가 채였으니까. 그 친구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당신 친구는 그 남자하고 오랜 동안 동거 생활을 했단 말이야. 오랜 생활 동안 동거까지 했어. 동거한 거 알아요, 몰라요? 그쵸, 결혼까지 다 했죠. 나처럼 배신당할까봐. 나처럼 배신당하고 나처럼 잘못될까봐 자꾸 퍼놓는 거야. 이거는 방법을 해야 돼요. 그 뿌린 장소 가봐서 알지? 거기서 이 친구 좋아하는 거세 가지를 사가세요.
세 가지를 사가서 갖다 놓고 꽃한답을 사서 놓고 이 친구 이름을 부르세요. 이름이 뭐예요? 친구 이름이. 나 누구누구야. 너 때문에 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. 좋은 데로 가라고. 다현이한테 좋은 데 가라고. 응. 도와달라고. 그러면서 그 장소에 가서 소주라도 맥주라도 이렇게 뿌려주고 오셔야 돼. 그리고 나면 이 X가 이 친구가 이제 본인이 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. 훨씬. 뭔 말인지 알죠? 그러니까 당분간 그렇게 하고 나서 당분간 뭐 달이 지날 때까지 지금 3월 달에 그렇게 했다. 그러면 3월 달에는 규제를 하지 마. 누구도 만나지 말고 달이 지나고 나서 사람을 만나보세요. 그러면 효력이 있어요. 그렇죠. 굳이 저 좋은 방법은 걔가 좋아했던 뭐 스타일의 옷이라도 한번 사다가 거기다 태워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면 달이 지나고 나면 많은 위험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일이 안 생길 거예요.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참은 찾지 체임을 안 당해봤잖아. 근데 요즘 만나기만만 체인지잖아 지금.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.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렇게 해보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전화해. 정말 그렇게 될 거니까. 저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. 그랬죠. 근데 그랬어요. 그때 본인도 같이 죽고 싶었어. 그 친구 따라서. 너무 힘들어. 그랬죠. 이게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나도 한참 우울증이 힘들었고 막 밤에 맨날 그 친구가 나왔을 것이고 꿈속에서 나왔을 거고 되게 마음적으로 힘들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 친구가 우울증이라고 해서 약도 먹은 것 같아. 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죽음을 선택했어. 그래서 그 사람을 협박하려고 나 너 네가 정말 떠나가면 나 죽을 거야 협박하다가 그냥 죽은 거거든.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랑의 원한기가 이렇게 붙으면 나의 인연줄을 다 잘라놔.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친구의 뿌리는 데를 꼭 가세요. 안 가봤지 한 번도. 그 뒤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번 가기는 했었는데 가서 꽃 두고 그래요.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 친구한테. 그리고 나고 인연법에서 훨씬 좋은 인연을 가질 수 있고 오래된 만남을 가질 수 있어. 진짜 그렇게 해봐. 그럼 위험이 있어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